1년 반 전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. 아, 저거 좀 쓰러 갈 때 저 기분 참 묘합니다, 저거. 곧 아기가 태어나기에 바쁘다고 미뤄왔던 혼인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고 합니다. 몇 년 만에 썼어요? 저요? 저 결혼하고 한 2년 만에 썼던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늦게 썼어요? 그건 좀 늦게 쓰는 게 좋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민나 씨 결혼하면 바로 쓸 거예요? 하자마자 다음 날 가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보통 그렇게 안 하죠. 요즘에는 좀 저기 결혼하면 혼인 신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? 저는 그때 연애 때 한번 써봤습니다. 한번. 너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연애 때 저렇게 동사무소 가면은 맞아 있어요 있어요 종이가 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그거를 한 장 느낌상 우리의 예행 연습 예행 연습 해본 적 있었어가지고 아 얼마나 행복할까. 그런데 안일한 씨는 혼인 신고 되어 있으신데요?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14년 전에 혼인신고 하셨었네요. 제가요? 혼인신고가 돼 있다고요? 네. 어? 누가? 남편분이? 아니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?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? 동명이인이라든지. 지금 나 잠깐만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미 당신 결혼했어요? 아니요 본인 맞는데요. 여기 2010년에 신고된 걸로 나와요. 뭐야? 그 서류 좀 떼주세요. 뭐야? 그러면 그 상대방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서류를 보면 야, 저 사랑하는 아내랑 혼인신고를 하는데 남편이 이미 결혼을 했다. 아기가 저렇게 있는데. 배우자가 있어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전산 착오라든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.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네. 그렇죠. 글쎄요. 저희는 등록된 서류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.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. 나 속인 거야, 유부남인 거? 아니야.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자기랑 여기를 왜 같이 왔겠어. 그건 또 맞지. 그렇지. 아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이 김민경이란 여자 또 뭐고? 아 나 진짜 몰랐던 일이야. 믿어줘.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다는 한 남자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의뢰인은 미궁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그리씨처럼 막 가서 저걸 장난으로 썼다가 아! 맞아! 아! 친구가 아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올 거면 저는 여기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죠. 여러분 시시한 이야기로 할 거면은 그리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. 왜 그러세요? 너 진짜 구청 한번 가봐. 아니 뭔 소리예요? 뭐 있을 거야. 거 아니야? 아 진짜 갑자기 이거 보니까 진짜 구청 한번 가봐야겠네.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불안해지네. 네. 여러분 풀이 시간입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저 남자를 짝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여자가 네. 저 남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. 에이, 근데 혼인신고가 그렇게 안 돼. 다 확인하고. 그러니까 증이 있어야 되잖아. 네, 증도 있어야 둘이 되고. 둘이 같이 가야 돼. 같이 가야 돼.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맞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제 혼인신고서를 일단 작성을 하죠. 작성하고. 근데 일방이 할 수 있어요. 혼인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상대방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. 상대방 신분증만 있으면 혼인신고서랑 신고하면 혼인신고가 되죠. 그 글씨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죠. 신분증만 갖고 가면. 뭐요? 저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. 동현아 너 큰일 났어. 큰일 났다. 너 아빠가 야 이미 아빠는 며느리가 있었던 거야. 10년 전에. 어?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. 술김에 그냥 만나도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야 혼인신고 해보자. 그리고 그냥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. 나를 부른 이유가 진짜 이건가 싶어가지고 원래 입대한다고 해서 부른 건데 진짜 이건가 숨겨진 이벤트인가. 우리 그리 씨한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, 교육을 좀 확실히 시키려는 거죠.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. 진짜 이거 맞아. 큰일 난다는 거예요. 내일 구청 폭발하겠네. 갑자기 내일 구청이 안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시는 분들이 엄청나겠어요. 떼봐야 돼요. 진짜 떼봐야 돼요. 제가 내일 구청 오픈런 해야겠습니다.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정리할 건 정말. 확실하게 가야 되니까. 자,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
저 진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. 구청도 처음 가봤다고요. 14년 동안 서류 뗄 일이 전혀 없으셨나요? 네. 보통 취업할 때라든지 이것저것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나요?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게를 차렸거든요. 회사에 취업한 게 아니라 편집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뗄 일이 없었어요. 그치, 없지. 그럼 김민경이라는 분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? 모르겠어요. 진짜 몰라? 흔한 이름이라 살면서 몇 명 알긴 아는데 혼인신고를 할 사이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안일한 씨,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정말 모르세요. 전 맞죠? 네. 저도 미치겠어요. 알면 벌써 찾아갔겠죠. 진짜 모르네. 아, 혹시 경찰 쪽에 전화해보셨나요? 아, 어찌됐건 김민경 씨가 법적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실종신고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. 전화했는데 사라진 게 언제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어서 14년 전이라고 하니까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. 그 정도면 뭐 진짜로 네, 모르는 거죠. 일단 찾아가서 접수는 했는데 경찰분들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해서 탐정님 찾아온 거예요. 그런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게 찾는 게 가능할지.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네. 혹시 법적으로 배우자면 구청에서 배우자분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뗄 수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? 그 서류상 있는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. 김민경을 어떻게 찾냐? 그럼 맨 땅에 헤딩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긴데. 저 혼인 무효소송 무조건 해야 돼요. 해야지. 두 달 뒤에 애도 태어나고 출생신고도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. 최대한 빨리 좀 찾아주세요. 그럼 이거 아내한테 뭔가 날벼락이거든요. 네. 완전히 그렇지. 날벼락이죠. 이거 남편이 아예 뒤통수 치면 진짜 나 진짜 손 돋아가지고 나 진짜. 아 진짜. 아이 그러면 설마. 하지 마 진짜.